동물이 아닌 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려동물들. 너만을 사랑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유쾌한 동물들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정이 넘치는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누뚱이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힌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엉덩이부터 들이대는 이 발칙한 요 녀석,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고뭉치, 그러나 애교 만점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집의 늦둥이 미니 돼지 두부입니다. 조용하던 집에 한 달 전 늦둥이로 입양되어 온 두부. 두부가 오고부터 가족들이 변했다는데요. 특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두부의 덕을 톡톡히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니, 좀 낫더라. 갑니다. 아, 사이를 당하신대요. 두부의 엉뚱한 행동에 웃는 일도 많아지고요. 두부와 말동무도 하게 되면서 할머니의 성격이 많이 밝아지셨다는데요. 그 병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낫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뭐 우울해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쟤 때문에 웃을 일이 많으니까 훨씬 활력소가 되죠. 다섯 살 먹은 아이처럼 할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두부. 행여나 떼놓고 가진 않을까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데요. 그런 두부가 귀여운 할머니는 아픈 몸이지만 운동삼아 두부와 함께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십니다. 나는 할머니 거야!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드시는 할머니. 그러나 음식 앞에선 본성을 드러내는 미니 돼지 두부인데요. 위아래도 분간을 못합니다. 톡톡이 뭐니 이렇게 하면. 이 녀석, 이 녀석. 보세요.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먹기 위한 두부의 몸부림은 처절하기만 합니다. 아, 잘 먹네요. 두부야, 이거 먹자. 일로 와, 일로 와. 먹는 거라면 가리는 게 없는 두부지만 특히 포도를 좋아하는데요. 숨 쉬는 것도 요즘 제 발이 아픕니다. 보세요. 껍질은 뱉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지만 쏙 빼놓고 껍질과 씨를 뱉어내는 이렇게 똑똑한 데 들으셨나요? 떠져.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위해 두부가 나섰는데요. 내가 만만한 거 다리한테 나 이렇게. 시원해. 할머니의 몸구석을 시원하게 안마해주는 두부. 어, 저렇게 코로 안마해주는 거예요? 네, 효녀라고 불러도 이의 없으시겠죠? 예. 얘하고 사는 이야기라 이러느라 안 그러면 전들 혼자 가만히 있지, 야 이마. 두부가 기특한지 한껏 귀여워해주시는 할머니. 다정한 할머니의 손길에 기분이 좋아진 아이고, 모양입니다. 웃고 있네요. 세상에. 예쁘게 잘 크고 아마 방귀라도 안 하고 크고 막 새끼 잘 놓고 하면 더 바랄 게 있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미니 돼지 두부. 할머니 곁에서 귀여운 재롱 많이 부리고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야 해. 나이, 성별, 심지어 종을 훌쩍 뛰어넘는 환상의 단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주 귀여운 손자를 키운다고 해서 왔거든요, 할머니. 예, 귀여운 우리 깜돌입니다. 예. 할머니의 최고의 단짝, 우직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의 깜돌인데요. 개라고 생각 안 하고 손자다, 손자. 함께 산 지 8년, 이제 눈만 봐도 속마음을 척척 알 수 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문지방도 마음대로 넘나들고 할머니 옆에서 떠날 줄 모르는 깜돌이. 그런 깜돌이가 있어서 할머니는 심심할 날이 없습니다. 나가면 깜돌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 얘 보고. 그래, 나 나이 많다. 그날 오후 뭘 하는지 길가에 앉아 꼼짝을 하지 않는 깜돌인데요. 어딘가를 지시하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폐지 주우시는군요. 네. 할머니가 일하시는 동안에도 보디가드처럼 늘 할머니를 밟히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는데요. 저 아줌마가 돈을 모으잖아요. 개를 그 뭐 준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그 아줌의 오른팔 날개예요. 개도 아줌이 없으면 안 되고 그저 옆에 지켜야 되고.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자기를 위해 힘들게 일하는 할머니가 고마운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늘 힘이 되어줍니다. 고천을 피하는데
그래도 난 못 가가지고 네. 못해. 마음이 아파. 뭐가 졸리잖아. 깜돌아 위험해. 다음에 외출할 때는 꼭 모주해야 한다. 듬직한 깜돌이와 함께하기에 이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종일 모은 폐품을 가지고 도착한 곳은 근처의 재활용품 상가인데요. 도착하자마자 깜돌이부터 챙기시는 할머니. 늘 본인보다 깜돌이를 더 아끼십니다. 또 이동 받아가지고 또 깜돌이 또 돼지 족발 사가 또 먹여야 돼. 돼지 그래. 아이고 많이 주네. 꼬박 하루를 일해서 번 돈. 많지 않은 돈이지만 할머니는 이 돈으로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고기를 사는 것입니다. 깜돌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주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라고 하는데요. 깜돌이 밥사요. 예, 깜돌이 밥이에요? 예. 깜돌이 지금 내가 몰라 고기 먹노 개미기약이지. 깜돌이 미기약이지. 아~ 할머니와 깜돌이의 전란 사랑은 동네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개가 죽어가 사람을 태우는가 봐. 그래 개가 좋아한다고 나는. 내 덜 잡사도 뭐 여건은 개를 위해서 하시지 할머니는 진짜로. 깐돌이에게 해주는 것은 아까울 게 없다는 할머니.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실 정도입니다. 꼭 씹어 먹어. 매번 이렇게 고기 사 먹기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고기를 이런 거 줘서 팔면 되잖아. 내 노력하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주소 와서 팔면 개박거리 나와. 황혼의 희로애락을 함께 겪는 할머니와 깜돌이. 그 둘은 최고의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안 죽고 노동력이 있으니까 움직이면은 밤에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오고 가만히 있으면 밥맛도 없잖아 안 돼. 그 깜돌이하고 둘이 살지. 인생의 진정한 반려자로 동물과 가족이 된 사람들. 서로 아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